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posla Bog anđela Gabriela u galilejski grad imenom Nazaret, k djevici zaručenoj s mužem, koji se zvao Josip iz doma Davidova, a djevica se zvala Marija. Anđeo uđe k njoj i reče, zdravo milosti puna, Gospodin s tobom. Na tu se riječ ona smete i stade razmišljati kakav bi to bio pozdrav. No anđeo joj reče, ne boj se, Mario, ta našla si milost u Boga. Evo začet ćeš i roditi sina i nadjenut ćeš mu ime Isus. On će biti velik i zvaće se Sin Svevišnjega. Njemu će Gospodin Bog dati prijestolje Davida, oca njegova, i kraljevaće nad domom Jakovljevim uvijeke, i njegovu kraljevstvu neće biti kraja. Na to će Marija anđelu, kako će to biti kad ja muža ne poznajem? Anđel joj odgovori, Duh Sveti sići će na te, i sila će te Svevišnjega osjeniti. Zato će to čedo i biti sveto, Sin Božiji. A evo tvoje rođakinje Elizabete, i ona u starosti svojoj zače sina, i njoj, nerotkinjom prozvanoj, ovo je već šesti mjesec, ta Bogu ništa nije nemoguće. Na to Marija reče, evo službenice Gospodnje, neka mi bude po tvojoj riječi. I anđeo otiđe od nje. Riječ Gospodnja.오늘 저녁 복음에서 하느님의 방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나사렛, 마리아와 요셉. 구약 성경이 18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많은 여러 권의 책들이 쓰여졌지만 단 한 번도 나자렛에 관해서 언급한 책은 없었습니다. 작은 고을인데 갈릴레아 북쪽에 있는 작은 고을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해서 언급하고 베들레헴에 관해서 언급하지만 단 한 번도 나자렛에 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고을,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고 몇몇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은 결혼했습니다. 모두가 결혼했습니다. 독신이나
동정을 지키는 것은 그 문화에 있어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야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요셉은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알려지지 않은 작은 고을에서 알려지지 않은 한 소녀, 한 처녀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일어날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가셔서 우리에게는 매우 신비한 방법으로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복음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하느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될 터이니 절대자의 아드님이시다.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생각한 뒤에 대답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요셉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의 성령이, 나의 생명이 너에게 갈 것이다. 내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법 입니다. 단순하고 매우 단순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 한 처녀, 알려지지 않은 처녀,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은 처녀. 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지금 성모님은 주님이신 예수님과 하느님과 모든 당신의 사람들과 하늘에 계십니다.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미사가 끝난 뒤에 교황님과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 이니 이 평화의 여정을 잃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잊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많은 피난민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사촌들과 아빠들과 가족들을 버리고 가족들을 내버려두고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잃었습니다. 평화의 여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성모님께 말씀드립시다. 성모님,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 성모상 앞에서, 성모님의 현존의 심벌인 그 앞에서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성모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모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봉헌하겠습니다. 인류를 봉헌하겠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인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빌으소서라고 말씀드립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우리를 성모 성심께 봉헌하겠습니다.